평면좌표에 대한 문제풀이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선생님 계속 강조한 것이 그림을 그릴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저번에 수업 시간에 했던 것처럼 하면 되는데, 우리가 그 좌표를 찍을 때, 얘는 이제 좌표축에서 대략적인 그림을 그릴 수 있어야 된다 했죠. 0. 1번 문제 같은 경우는 A 0. 그 다음에 만사는 0보다 작으니까 B 만사 뭐 이런 식으로 찍어야 되겠죠. 수익선상에서. 다음 요거 한번더 해볼까요? 좌표 평면에서는 좌표평면에서는 마이너스 1, 3이니까 하나, 둘, 하나, 마이너스 1, 다음 3, 하나, 둘, 셋 해서 이렇게 점을 찍으면 A라는 점은 마이너스 1, 3 이렇게 찍을 수 있고, B는 3, 8, 여기서는 이제 나타내기 힘드니까 요거까지만 하겠습니다. X축, Y축. 자, 그 다음 내분점, 외분점에 대한 거는 일단 그림을 표현할 수 있어야 된다고 했지요. 그림을 표현할 수 있는 거. 그래서 볼까요? 다시. 자, 그래서 AB를 2대 3, 뭐좀 전에 했듯이 이제 A가 마이너스 2, B가 8, 2대 3으로 내분하는 점이라고 했으니까 다섯 칸 자르고 하나, 둘, 셋, 넷, 다. 거기서 A 쪽에서 두칸 가져가고 B 쪽에서 세 칸을 가져가면 되죠. 이게 우리가 원하는 내분점이 될 거고, 외분점은 어떻게 될까요? 자, 그냥 A만 쓸까? AB 이렇게 쓰고 그림으로 나타내면 외분하는 점, 2대 3으로 외분하는 점. 그러니까 A 쪽이 더 작죠? 그러면, 자, A를 조금 가까이 하겠습니다. 2대 3. 그러니까 A에서 두칸 떨어지고, 칸 C가 이쪽에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외분점은 세 칸. 두 칸, 세 칸.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한 칸이에요. 여기서 이제 똑같은 게임 아까면 여기가 원하는 점이죠. 그래서 여기 두 칸, 세 칸, 2대 3, 외분점. 이런 식으로 그림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자, 무게중심. 무게중심은 여러분들의 문제에 나오는 모든 수학적인 용어, 중학교 때 배웠던 수학적인 용어는 다시 공부를 해야 됩니다. 이건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다뤄주지 않는데, 이제 대략적으로 다루면 이제 중점에서 중선에 세 중선의 교점이 무게중심입니다. 그리고 이제 특징이 있죠. 이거 대 이거, 이거 대 이거, 그다음에 이거 대 이거가 1대 2로 내분하죠. 무게중심은 중선을 1대2로 내분한다. 이 정도는 알고서 이제 도형의 방정식에 있는 모든 문제를 생각해야 됩니다. 자, 그 좌표평면에 이렇게 숫자가 딱 정해져 있는 것은 표현할 수 있죠. 근데 이렇게 문자로 되어 있는 거, A처럼 문자로 되어 있는 것은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포기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이런 것은 이제 다음과 같이 표시하면 된다. 일단은 이제 좌표평면에 그리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1 요점 대충 정확하게 찍고요. 그 다음에 A-3,
A가 정해지지 않은데 어떻게 얘를 그리냐? 이런 질문을 많이 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얘는 다음과 같이 하면 되죠. Y는 마이너스 3으로 결정되어 있으니까 결국 저 B라는 점은 적어도 이 직선상에 있는 겁니다. 자, 사이의 거리가 4루트이기 때문에 근데 보면 이게 얼마죠? 4입니다, 4. 4루트2는 이제 1대 1대 루트2에서 이런 식으로 그릴 수 있겠죠. 그래서 요게 또 4일 거예요. 이게 4루트2. 뭐로 인해서? 피타고스 정리에 의해서. 그럼 요 좌표가 바로 구해집니다. 그쵸? 마찬가지 이쪽으로도 이제 똑같이 그려지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림을 잘 그리면 문제가 그냥 풀립니다. 계산을 통해서도 할수 있겠지만, 이거는 이제 직각 이등변 삼각형의 내용이기 때문에 쉽게 답을 구할 수 있습니다. 계속 강조하지만 도형의 방정식은 일단 그림을 잘 그려야 합니다. 자, 이 문제에 대해서 설명을 할게요. 일단 그림을 다시 한번 그릴게요. 4 마이너스 1 하나 둘셋넷 그리고 마이너스 1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3 1 하나 둘셋 그래서 x축 위에 있는 어떤 점이 있어요. 이렇게 p라는 점이 있는데 요게 a고 요게 b고 그래서 AP와 BP의 거리의 제곱을 이제 뭐 A랑 B라고 했을 때이 거리의 제곱의 최소값을 구하라 이런 문제입니다. 이 문제를 푸는 방법은 여러분들 이걸 좀 그냥 수식으로도 할수 있지만 책에서 배운 내용을 다시 한번 얘기를 하면 이제 이런 급이었어요, 그쵸? 이렇게 해서 중점을 딱 찍으면 A의 길이, 이게 B의 길이, 이게 C, 이게 D라고 했을 때 어떤 계속률이 파냐면 A 제곱 더하기 B의 제곱은 두 배에 C의 제곱 더하기 D의 제곱이 성립합니다. 자, 이런 걸 성립하는데, 얘는 어떻게 사용을 할수 있냐면, 이런 방식으로 사용합니다. 자, 요 그림을 다시 그릴게요. 어떤 문제 상황이냐면, 어떤 직선이 있고요. 두 점이 있어요. 두 점이 이렇게 있다 봅시다. 좀 그러네. 그러면 여기에 P를 딱 잡아서, 여기 뭐 A, B, P라고 할까요? 그러면 요 길이가 있는데 요 길이와 요 길이 즉 여기서 A 제곱 더하기 B의 제곱의 최소값을 어떻게 구할 것이냐는 얘긴데 P는 여기 있을 수도 있고 뭐 예를 들면 이쪽에 있을 수도 있죠. P2라고 할까요? 그래서 여기도 이렇게 있을 수도 있고요. 여기서도 뭐 A, P, 이쪽에다 쓰면 좀 나중에 그러니까 자 B 이렇게 합시다. 요거 1, 1, 그 다음에 2, 2 합시다. 그럼 A1, B1, A2의 제곱 더하기 B2의 제곱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생기는데 선생님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이렇게 P를 움직여서 만들어지는 요 A1 AB, A 제곱 더하기 B의 제곱이 최소가 될 때가 언제냐는 얘기인데 지금 보면 P1을 여기와 P2가 여기 있을 때 P 위치가 P1 자리, P의 자리 위치가 P2 자리에 있다면 지금 A1도 변하고 B1도 변하죠. A2도 변하고 B2도 변하죠. 그러니까 변하는 게두 개나 있어요. 그럼 이렇게 될 경우는 좀 이제 다루기가 힘듭니다. 다루기가 힘들어서
아, 다룰 수도 있지만, 일단 좀 전에 배웠던 파프스 정리를 활용하면 이렇게 쓸수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가 뭐 C1, D1. 그죠? 이쪽도 이제 뭐 이렇게 하면 또 C1, 사실 여기 C1이자 C2겠죠? C2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D2죠, 여긴 D2. 그럼 요번에는 파프스 C1, C2는 같죠? D1, D2만 변하죠. 그러니까 변화하는 게 D1, D2예요. 그렇죠? 다시 좀 지저분하니까 지우겠습니다. 그래서 뭘 얘기하고자 하냐면 변하는 게 많은 것보다 변하는 게한 가지인 게더 낫죠. 그래서 요것의 길이의 제곱을 생각할 때이 요것의 중점을 잡아서 이 녀석 요두 가지를 생각하는 것보다는 요한 가지를 생각하는 게더 낫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요진 선생님 요별 표시한 부분이 선분이 최소가 될 때는 어떨까요? 그게 바로 요 AB의 중점을 잡아서 이 직선의 수선의 발을 이렇게 내렸을 때그 지점이 우리가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풀이를 어떻게 하냐? 요건 지우고 이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어떤 두 점이 주어졌을 때 D가 최소가 될 때가 바로 우리가 원하는 C의 제곱 더하기 D의 제곱이 최소가 될 때입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 교과서에서 이런 것도 배웠어요. 어떤 걸 배웠냐면 두 점에서 지우고 다시 쓸게요. 두 점에서 거리가 같은 이 직선상의 점을 찾아라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여기에서 이렇게 해서 뭘 하죠? 요 중점에서 수직 이등선하고 만나는 요 교점을 잡아내면 됩니다. 자, 그래서 다시 문제로 돌아가서 보면 이 문제는 근데 사실은 쉬워요. A하고 B의 중점을 잡으면 이게 대칭적으로 되어 있으니까는 그 중점이 여기입니다. 그래서 좀 전에 말한 직선의 서수선의 발을 내리는 게 X축의 수선의 발을 내리는 거기 때문에 그대로 요점이죠. 그러면 제곱의 합을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확인하세요. 요 파프스 정리 활용해서 움직이는 걸두 개를 하나로 생각해서 결정할 수 있다. 자, 이 문제는 문제상에서 외심 나오죠? 여러분들 좀 당연히 외심에 대해서 공부해야죠. 선생님 대략적으로 얘기를 하면 이제 외심은 삼각형이 있을 때 삼각형의 각 편의 수직 이등분 선들의 뭐다? 수직 이등분 선 교점이다. 그쵸?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냥 이렇게 생각합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보단 이제 삼각형이 있으면 삼각형의 바깥에 이렇게 원이 이렇게 접해요. 그쵸? 원이 접하면 다시 한번 항상 쓸때원 이렇게 접할 때 당연히 원의 중점이 있겠죠. 아니 중심이 있겠죠. 중심에서 각 꼭지점까지 거리는 어떻게 돼요? 같겠지요. 당연히. 그리고 여기서 변이 현의 수선의 발을 내림이 현은 어떻게 된다? 수직 이등분 된다. 얘 같고, 얘 같고, 아이고, 같고, 뭐 이런 식으로 되겠죠. 이런 외심의 성질을 알고 있어야 되겠죠. 문제 푸는 거하고는 좀 관계는 없을 것 같긴 하지만 이런 기하적인 성질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자, 문제 10번. 이거는 뭐 쭉.
이제 문제 풀다 보면은 이제 편의사변형에 대한 문제죠. 그럼 편의사변형이 딱 나오면 여러분들은 이걸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됩니다. 편의사변형의 다섯 가지 뭐 성질이자 결정 조건이죠. 이렇게 있을 때 당연히 편의사변형은 두 쌍의 대변이 각각 평행하다. 두 쌍의 대변의 길이가 각각 같다. 조금 평행하게 그립시다. 그 다음에 대각의 크기가 각각 같다. 두 쌍의 대각이 각각 같다. 그 다음 뭐가 있죠? 한 쌍의 대변이 평행하고 길이가 같다. 그다음 마지막 대각선은 서로를 이등분한다. 뭐 이렇게. 아이고 그림이 조금 다시 그립시다. 대각선이 서로를 이등분한다. 이건 기본적으로 알고서 문제를 접근해야 되는 겁니다. 편의사변형에 대한 것은 그렇죠? 그래서 뭐 여기서 문제 서로 대각선이 이등분함 여기서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죠. 이등분하니까 뭐 중점을 생각한 거죠. 자, 이 문제는 이제 두 즉 어떤 선상에서 그냥 점이 있죠. 자, 선을 일부러 그냥 이렇게 그리겠습니다. AB라는 두 점이 있으면 거기서 연장선이라는 게 이거죠. 어떤 점 C가 두 배의 AB, BC. 그러니까 AB의 길이의 두 배만큼. 하나, 둘. 여기에 C가 있을 거고. 근데 대부분의 학생들은 이것만 생각하는데 반대 방향도 있죠. 하나, 둘, 셋. C2. 이게 원하는 답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두 개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서 문제를 접근해야 되겠지요. 연장선 위에 있다고 그랬기 때문에 이제 바깥쪽을 얘기하는 거고. 뭐 3번 AB 내부에 있다 그러면 뭐가 되겠어요? 바로 여러분들이 근데 이거는 외부일 수밖에 없겠죠, 문제 자체가. 네. 이런 걸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12번 문제는 사실은 동해방정식의 문제라기보다는 부장방정식 문제죠. 부장방정식이라 하면 미지수의 개수보다 식의 개수가 적을 때를 우리가 이야기하는데, 여기 XY 두 개의 식 문자가 있는데, 식은 이거 하나만 주어졌어요. 이런 경우에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리고 여기는 또 강한 조건이 있죠. X하고 Y가 뭐다? 정수다? 이렇게 돼 있어요. 정수는 다음과 같이 곱의 형식으로 표현하면 됩니다. 가짓수가 적어집니다. 그러니까 정수하고 정수를 곱했을 때 3이 되는 게 뭐가 있냐면, 1, 3, 3, 1, 6 땄을까요? 이쪽에 쓰는 게 낫겠어요. 1, 3, 3,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 이렇게 네 가지 경우야. 그러면 이제 쭉 구해지죠. 근데 여러분들 근데 요것을 어떻게 의도적으로 이렇게 곱하는 걸로 쓰냐? 일단 여기 xy 더하기 x에서 x를 끄집어내요. 그럼 x, y 더하기 1. 그럼 여기 y 더하기 2 있죠? 근데 원래 y만 있었는데, 그럼 y 더하기 1로 의도적으로 만든 거예요. 여기 2를 더했으니까 여기서 2를 빼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 식이 나오고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곱하기로만 잘 정리하면 문제는 쉽게 풀립니다. 13번 문제는 선생님이 평소에 강조했던 거죠. 내분점, 외분점은 계산 이전에 그 의미에 맞춰서 점을 찍을 수 있어야 된다 얘기입니다. 그래서 일부러 이제 루트 3, 루트 2
루트 2, 루트 3으로 이렇게 해놓은 거는 요 형태를 봤을 때 요건 뭐 1대1 중점, 1대 3, 4분점. 요건 뭐 요것도 중점이라고 그러지만 1대1 4분점. 이거는 3대 1 외분점 이런 것을 이제 생각할 수 있고 그거에 맞춰서 이제 수직선 상에 표시하라. 그래서 이거 A, B, C 그렇죠? 이렇게 표시했습니다. 자세한 표현은 선생님 수업 시간에 했었죠. 그래서 이 문제는 얘를 봤을 때아뭘 얘기하는구나 라는 것을 해석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14번 문제를 풀려면 여러분들은 이걸 알고 있어야 되죠. 뭐냐? 이렇게 삼각형이 주어졌을 때 한쪽 가게 이등분선을 딱 그리면 A 대 B는 C 대 D가 성립한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중학교 때 이제 단무에서 많이 나온 건데 A 대 B는 C 대 D 그걸 빠른 속도로 이제 계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 계산을 이게 왜 성립하는지 설명을 해주겠습니다. 자 이게 왜 성립하냐면 여러분들 요거랑 평행할 게 선을 쭉 그릴 수 있죠? 그리고 얘 연장선을 그리겠습니다. 그러면 이 평행선의 성질에서 동의각이 같고요. 억각이 같으니까 요 삼각형이 이등변 삼각형이 돼서 요 길이가 b였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쪽이 b가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보이죠? 요 삼각형이 무슨 관계? 닮은 관계죠. 닮은 관계이기 때문에 닮음에 b에 의해서 이게 성립합니다. 그래서 결론은 이것과 이것의 길이를 구해서 그거 길이를 가지고 길이의 비로 내분하는 점을 찾아서 그것을 연결한 직선이 우리가 원하는 이등분선이 되는 거죠. 이등분선. 그런 방식으로 이 문제를 접근해야 됩니다. 즉, 중학교 때 배웠던 요 도형. 닮은 조건이 있죠. 그거를 알고 있어야 합니다.